하면 전자정보가 저절로 떠오르죠. 안문석 전자정보 추진위원장님의 축하 말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50도리를 그러면은 이제 사람으로는 작년에 들어선 것이 되겠습니다. 1967년은 저는 전자정부가 잉태된 시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67년에 들어온 그 컴퓨터는 지금으로 보면 컴퓨터라고도 하기도 힘든 일종의 소프트머신이었기 때문에 잉태가 된다 생각을 하고 전자정부가 이제 제대로 출생을 한 것은 1970년에 우리 강경식 부총리 계십니다만은 성기수 박사님하고 같이 해서 키스트 전산실에 CGC 3300이라고 하는 대형 컴퓨터, 그 당시는 아세아 대륙에서 제일 크다고 자랑을 했어요. 그래서 포츠란 코어를 알아듣는 기기가 들어올 때가 그게 이제 출생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 후에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를 거치면서 오늘 여기에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기에서 이렇게 축하를 하는 것은 그 사이 저희들이 했던 업적을 축하하고 그 다음에 그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를 한번 되짚어보고 그리고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는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행운합니다. 1967년에 저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학교에서 조교로 있을 때인데 그때 저기 계시는 송기수 박사님이 우연한 기회에 IBM의 Fortran Self Instruction Manual이라는 것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걸 보고 저녁에 집에 가서 보고 나서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아니, 기계가 사람 말을 알아듣고 스스로 일을 해? 세상이 바뀌겠구나. 그래서 그 후부터 저는 컴퓨터와 더불어 전자정보와 더불어 일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후 50년 동안 저는 연구소의 책임연구원으로 또 대학 교수로 한국의 전자정보 발전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 경험하고 관찰해봤습니다. 그러니 큰 축복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 전자정부는 50년이라는 긴 세월에 정치적 변혁기를 겪으면서 또 경제적 위기를 겪으면서 꾸준히 진화하고 또 발전해왔습니다. 그건 대단한 일입니다. 정권이 여러 번 바뀌었고 경제적 위기가 있습니다만은 전자정부만큼은 꾸준히 발전하고 진화해왔습니다. 그것은 이 분야의 선광자와 헌신적인 공무원, 혁신적인 기업, 그리고 건전한 시민단체가 있어서 가능했던 겁니다. 아까 장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모든 분들께 이 자리에서 다시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자정부라는 말은 2001년 정도에서 공식적으로 정부의 정책에 공식적인 이름이 등장하지 그전에는 전자정부라는 말이 없었어요. 아시겠습니다만 60년, 70년대에는 EDPS화라는 말을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 이용을 과학기술의 첨단 과학적 응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전자정부는 과학기술처가 담당을 했었죠. 80년대가 되면서 행정전산화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90년대가 되면서 정보화라는 용어가 등장했고 전자정부라는 말은 2000년대가 되면서 등장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전자정부가 엄청난 과학기술 ICT의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발전해왔다는 얘기고 그 사이에 어마어마한 정치적 변혁이 저희한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치체제 발전도 역시 전자정부가 없으면 견인이 안 되는 아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전자정부는 단순하게 업무의 능률화가 아니고 행정혁신의 중요한 수단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제 50년을 관찰하면서 또 11대 전자정부 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시키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한국의 전자정부 11대 관례 성공 요인이 뭡니까? 한마디로 저는 말씀드리면 역대 대통령의 대부분 대통령의 깊은 관심과 지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대통령님들 지금도 감사드립니다. 한 가지 에피소드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02년에 전자정부 11대 관례 준공식에서 당시 대통령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제 일생에 즐거운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이 그 얼마 안 되는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얼핏 보니까 제가 옆에 있었으니까 당시 대통령의 눈에 감격의 눈물이 약간 비쳤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자정부 특별위원장으로서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이와 같이 역대 대통령들의 관심과 지원이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한국의 전자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UN에서
3번 연속 6년간 1등이라는 금메달을 저희가 땄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성공 뒤에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수행했던 공무원이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관련된 공무원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어려운 여건에서도 기술 개발을 하고 또 혁신적인 기업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건전한 시민단체에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서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여기 오면 장관님, 부총리님 계십니다만 한국전자정부는 우리가 어려웠던 시기에 다가오는 제3의 물결, 정보화가 올 것이라는 걸 미리 예견하고 준비한 미래지향적인 선각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이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축제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많은 정권을 넘어서 전자정부가 성장하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이 모인 축제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소통의 자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제일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이제 전자정부는 공기와 같은 존재가 돼서 옆에 있으면 고마움을 모릅니다. 잘 안 돌아갈 때 고통을 느끼는 것 때문에 그럴 때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성공을 실패라는 함정입니다. 과거의 성공에 매여서 안주해서 변하는 미래에 대비를 못하면 우리는 큰 위기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앞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IoT, 로봇, 3D 프린팅 뭐 듣기만 해도 아주 새로운 여러 가지 ICT 기술이 거대한 물결을 이루면서 저희한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물결을 제4의 물결이라고 부르는 그 거대한 물결을 지혜롭게 준비해야 할 책무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짐하는 자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가 새로운 50년, 새로운 100년을 준비해야 됩니다. 지금의 제4의 물결이 가져올 세상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세상일 겁니다. 전자정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는 전자정부가 컴퓨터의 도움을 받아서 공무원이 행하는 행정이었다면 앞으로 차세대 전자정부는 공무원의 도움 없이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어쩌면 알파고 형태의 행정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이 그쪽으로 넘어갈 것입니다. 산업 분야에서도 제4차 산업혁명이 드디어 이제 뿌리를 내리게 되면 기존 일자리는 사라지고 새로운 일자리가 등장하는 대변혁이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출산율 저하, 고령화, 지구온난화 등 여러 문제가 그 물결을 타고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선제적으로 지혜롭게 대비해야 됩니다. 50년 전 우리 선각자들이 제3의 물결, 전방의 물결을 예견하고 준비했던 그 지혜와 그 각오와 그 심정으로 제4의 물결을 대비해야 됩니다. 새 시대에 맞는 조직, 새 시대에 맞는 기술 개발, 새 시대에 맞는 예산 제도 규제 계획 등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과감한 발상의 전환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 저희는 로봇한테 세금을 받아야 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디지털 행정처를 만들어서 아까 로봇 행정관들을 다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로봇과 사람의 조화로운 협업을 위해서 로봇 윤리관을 또 만들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과감한 개혁이 필요한 시점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4차 산업혁명도 차세대 전자정부가 성공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개혁에 미래를 내다보는 선각자와 공무원, 혁신적 기업 그리고 시민단체 합심할 때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50년, 앞으로 100년 새로운 지능형 전자정부 구축을 통해서 국민을 편하게 해주는 정부, 국민을 행복하게 해주는 정부,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스마트한 정부가 만들어질 것으로 저희가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포된 전자정부 50년사에 나와 있는 글귀 하나를 소개하면서 제 축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50년 전 한국의 전자정부는 동방의 한 줄기 촛불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의 전자정부는 이제 인류를 비추는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50년 한국의 전자정부는 더욱더 발전하고 진화하여 전 세계 인류를 모두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의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